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이 너무 작은 학교는 아름답지 않다며 소규모 초중학교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전남도 교육감이 돌아본 교육 현장의 성과와 아쉬움을 김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영국 BBC가 코로나 시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한 전남의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서울 초등학생이 전남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전학 오도록 한 프로그램은 연장 희망이 잇따르며 시작부터 성공적이었습니다. 타 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높은 만족도와 평가가 이어지면서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찾아오고 싶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전남의 미래가 살아 숨쉬게 하겠습니다. 교육 복지 확대와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 미래 교육 기반 조성 등 숨가쁘게 달려온 3년. 장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 부분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통합 운영 학교 정책이 결국 작은 학교들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학생 수가 적으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어렵다며 오히려 폐교를 막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작은 학교는 아름답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너무 작은 학교는 스마트 교실이라든지 공간 혁신이라든지 이 미래 교육 기반 조성에 있어서 일단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리거든요. 장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학습 격차 해소와 돌봄 강화, 학생 건강 회복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선거에도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